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장두식의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김포시의 성머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바로 애견, 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펫스타라고 하는 우리 가게에 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장님 앞에 계시는데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사장님, 그 펫스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강아지, 고양이, 그러니까 애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애견을 영어로 펫스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우리 그 김포시 양촌읍이죠? 속머리.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만 3년? 아, 그러셨구나. 그동안 뭐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직격탄을 받아서 좀 처음에 힘들지 않았었나요? 몇 살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 예. 근데 여기 장기전으로 가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업종이네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네. 고객들이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사다 보니까 아, 이제 그렇군요. 조금씩 매출이 많이 줄죠. 맞습니다. 모든 매출이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제 줄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애견 용품에서도 또 그러네요. 야, 여기도 피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저 사장님 참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인상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이 앞으로 좋은 거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뭐 남편분이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반대는 없었고 남편이 원했어요. 아, 남편 우리 박재 사장님께서 이거 처음 오픈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시다가 뭐 이렇게 뒤늦게 뛰어드신 거네요. 우리 사모님은요, 사장님은요.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 오늘 매장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나 보죠? 예, 처음부터 딱 중으로. 예, 아주 그 어떤 비용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체인점 같은 건 아니죠? 체인점은 아, 독립점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게 애견 용품을 할인 매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지금 거래를 일반 소비자들하고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또 별다르게 미용 이 애견이라든지 이 고양이 그 분양 또 그다음에 웨딩 미용까지도 하고 있죠. 아, 미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떤 그 일반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용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아, 미용 자격증이 아, 필요하군요. 네. 물론 그래야 되겠네요. 아, 그럼 그이 애견 그 헤어 디자이너 같은 분들도 상주하고 계시겠네요? 네, 전문 미용사 두분 계세요. 아, 여기 두 분이나 계세요? 예, 그렇게 바쁘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요 아까 요 매장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샵에서 예, 강아지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너무나 강아지들이 이뻐요. 요즘에는 예, 이렇게 강아지들하고 많이 사는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는 애견들한테 주는 뭐뭐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료부터 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구비하고 예? 있어요. 사료부터 아, 시작해서 사료. 간식, 옷, 간식. 애들 뭐 장난감 모든 거 필요한 아, 거. 애견들도 장난감 가지고 놀겠네요. 아, 장난감도 있고 먹는 거 이런 사료도 있고 간식. 명함 여기 앞에 아, 있어요. 그 강아지 옷도 거기. 예, 옷도 있고요. 유모차라든가. 유모차. 뭐 기본적인 필요한 건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뭐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저기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백화점. 백화점이라고 우리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좀 색다르고 너무나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을 하셔서 제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주로 오시는 고객분들이 뭐 젊은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오시나요? 학생부터 연세 학생부터.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하세요. 아, 젊은 층서부터 연세가 많은 분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다고 또 그러고 있네요. 그만큼 뭐 이런 애견을 뭐 좋아한다든지 고양이도 있나요?
분양을 고양이 안 하고. 아, 분양을 하고. 예, 예. 고양이가 먹는 뭐 이런 사료는 다 있겠죠. 고양이 것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아, 고양이도 다 있고. 예.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고양이도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키우는 거 예, 저기 집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내가 쓰고 가니까 어떻게 보여? 그러면은 이제 이 주 고객이 뭐 다양하시기 때문에 20대 뭐 10대서부터도 물론 있겠지만은 뭐 어르신들 것까지 이렇게 오셔서 직접 예,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가시고 그러네요. 네.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또 강아지도 또 분양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양할 때는 어떤 서류 같은 거 뭐 필요한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인지 약한 아이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 견사가 어딘지 하는 그 증명서는 필요해요. 견사는 어딥니까? 한 군데가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 종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매장 와서 경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 경매장에서 경매를 받는 걸 갖고 명칭이 견사라고 그러네요. 아니, 견사는 아기도 생기라는 거. 아, 그렇군요. 생기라는 곳이 견사고. 네. 견사에서 이제 이쁘게 키워서. 네, 예. 이제 경매장 입고 와서 경매하는 여기서 보고 경매에서 보고 그렇죠. 어,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거 애견에 대해서 제가 좀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예, 배우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서류가 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같으면 뭐 족보가 있다든지 그러겠지만은 그런 거는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주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집에서 애견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펫스타 영업점은 어떻게 연중무휴로 하시나요?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연중무휴고. 이 강아지 놀이터인가? 연중무휴로. 아, 쉬는 날이 없어요? 아, 1년 365일 추석날이나 설날도 영업을 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픈 시간, 뭐 아침 몇 시부터 열고? 예. 10시 오픈해서 10시 마감. 아, 그렇군요. 예. 야, 정말 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겠습니다. 요 주변에 보니까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게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저 멀리서도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아, 인천 쪽에서. 주차가 편해가지고. 네네네. 아, 주차 진짜 너무 편해요. 예. 야, 정말 이게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 이제 저쪽 보시고요. 우리 혹시 뭐 시청자분들에게 뭐 인사 말씀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쳐다보시고. 서로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너나 없이 다 힘든데. 네. 조금 참고 견디다 보면 네. 조금 네. 다 나아지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서로 같이 힘내고 네. 다들 건강하고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우리 사장님 말씀도 잘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앞으로 이 여기서 대상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박수! 예. 그래요. 오늘 사장님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서 그냥 정말 대박 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원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또 나가면서 제가 또 강아지라든지 용품 좀 제가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안녕. 예, 제가 지금 인터뷰를 끝내고 여기 안에 우리 강아지 있는데 쪽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매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완전히 끝내고 여 밖에 나와서 저 위치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김포시 양천읍 송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